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은퇴 전문가이시자 데모테크가 온다의 저자 김경록 대표님을 모시고 책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제가 이제 데모테크라는 책 때문에 소개를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은퇴 전문가이기도 한데, 저는 거의, 평생에 거의 커리어에 거의 대부분을 이제 투자 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은퇴에 관한 책을 냈다가요. 이번에는 이제 투자에 관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저 이제 30년 리서치나 경제를 보는 눈을 이제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기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투자의 기회 쪽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저는 책을 쓰면서 이번에 이제 느끼게 된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30년 동안 알았던 걸한 100페이지 쓰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지식이. 그래서 정말 제 지식이 짧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더 이상 쓸건 없습니다. 제가 뭐 알았던 건 여기 다 쏟아부어 버려가지고. 정말 근데 제가 데모테크가 온다는 책을 먼저 받아서 읽어봤는데, 정말 이 데모테크란 단어조차도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모하는 테크는 아니고요. 데모하는 기술은 아니고, 데모그래피하고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데모그래피라는 것은 인구 구조를 우리가 데모그래피라고 그러고요. 테크놀로지는 뭐 기술, 요즘 기술 혁신이니까. 데모그래피라는 거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서 앞으로 제일 키가 될게 고령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라는 큰 트렌드하고 이게 저는 울트라 슈퍼 메가 트렌드라고 뭐 메가 트렌드라고 붙이기에 너무도 아까울 정도로 진짜 메가 트렌드를 형성합니다. 50년, 70년은 계속 이어질 흐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이 흐름도 정말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인데요. 이거 하나가 우리나라 세계 사회를 전부 다 글로벌 사회를 바꿔놓을 버릴 것이거든요. 이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제가 가만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그 교차하듯이 공통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급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오더라도 그걸 사는 사람이 한명 있으면은 이 제품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살려는 사람이 많은데, 제품의 엉망이면은 이 시장은 안 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커지려면은 공급과 수요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 싼 값에 나와야 되고, 그걸 살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러신데, 이제 고령화가 되면은, 이제 이게 고령자들이 우리가 수요가,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없다, 돈을, 뭐 물건을 살 능력이 없다 하는데요. 앞으로 베이비 부모들은 안 그렇습니다. 부자 베이비 부모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고령 제품을 살 만한 수요층이 충분히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가만 보시면은 이 중에 고령자들이 수요할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이오이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의약품으로 우리가 화학 이제 약품만 먹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제 합성의약품 비중이 이제 7대 3으로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이제 바이오가 성장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도 커지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이 우리가 게임을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년 이상도 이 게임 부분에서 시장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시장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로보틱스 같은 시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령자들이 수요할 만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것들이 탄력을 받지만은 거기에 추진력을 한번 또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게 데모그래피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모그래피라는 수요 측의 큰 조류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급 측의 조류 하나,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겹쳐서 큰 어장이 형성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메가 트렌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데모테크가 온다 이렇게 좀 과감하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 봤을 때 글로벌 관점입니까? 아니면 글로벌 우리나라에서도? 관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정도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데모그래피의 변화는 그린스펀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계가 은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울트라 슈퍼 메가 트렌드입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만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유럽, 이제 지금
계속 고령화가 더 진전되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 되고 있죠. 그 다음 제일 고령화가 많이 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중국? 그렇죠. 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5년, 7년 정도 늦게 이제 그 고령화 비율을 따지자면요. 네. 그 정도 늦게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중국 사람들 뭐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뒤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오게 됩니다. 제가 206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네. 거의 한 11억 명이 증가하는데요. 그 미국 세계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60년 하면 좀 길기는 한데요. 네. 그동안에 65세 이상만 모여 사는 네. 미국 세계만한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앞으로의 시장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바이오도 수요하고 네. 디지털 헬스케어도 수요하고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새로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약간 이 데모 테크라는 게 그 네.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위험을 이제 그 회색 코뿔소라고 하잖아요. 예예. 마치 그런 거대한 흐름이네요. 이건 사실상 거부할 수가 없는. 예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데모그래피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고령화를 제일 타격을 많이 받죠.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네네. 문제는 인구의 구조의 변화거든요. 예.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적어진다 해서 이제 수축 사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네. 너무 수축사회를 수축사회로만 보지 말고 세상은 다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축사회가 있으면 한편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치 씨앗이 심어지듯이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기술혁신 부분하고 고령화에서 만들어지는 이 시장이 이제 좀 확장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 기사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 사상 최고 없어서 못 팔 정도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수출액도 이제 코로나 이전을 거의 다 회복했고 예, 예. 코스피도 사상 최고에 네, 부동산도 네. 사상 최고를 찍고 있어서 네. 굉장히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네. 이제 장밋빛 전망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제가 상피 조직은 튼튼해 보이지만 네. 비상피 세포가 건강한지는 의문이다. 네. 라고 하셨는데 예.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예. 괜히 고상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예. 제가 막 바이오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네. 생물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어서 네. 이제 비유로 적어놔봤는데요. 네. 우리 몸에 외부하고 접하는 부분이 피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우리 몸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항문까지 이어지는 것이 다 외부기관입니다. 이게 내부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보시면은 입을 벌리면은 모두 이게 외부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겉표 피부를 상피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피조직을 상피조직을 지탱하는 것이 상피조직 밑에 있는 비상피조직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혈관이라든지 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튼튼해야 네. 상피조직도 튼튼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라도 네. 우리가 2000년, 2010년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시총 탑10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특히 2000년대. 네. 뭐, 금융지주 막 이런 거 들어가 있거든요. 포스코 네.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2010년대 정도만 들어와더라도 그게 확 바뀌었습니다. 뭐, 네이브라든지, 네, 네. 바이올로직스 이런 네.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참 대단하게 적응은 빠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다시 이제 국뽕이 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좋아질 거야. 다 안 네. 좋아진다고 했는데 이거 봐봐. 더 네. 좋아지잖아. 네. 뭐 반도체 최고 좋아지고 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우리가 금리라든지 저금리가 만들어낸 거 네. 그다음에 소득이 20년 동안 증가한 거 네. 인구가 지금까지 인구 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한 20년 동안 정말 좋은 인구 구조였거든요. 네. 그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환율도 네. 외환위기 때 1,800원까지 올랐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600원까지 올랐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성장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때 현대차하고 삼성하고 다 크게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하고 네. 현대차도 글로벌 금융위기 올 때 왕창 커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를 만들어낸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잘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내부 구조를 보자는 것이죠. 내부 비상피 조직, 네.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부채, 기업부채 다 네. 같이 증가했습니다. 네. 정부 부채도 이제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증가폭은 크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를 가지고 많이 이뤄놨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네. 부의 효과를 네. 이뤄놓은 부분이 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우리가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한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이제 뭐 창의력 있는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이제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상피 조직이 이렇게 확 뒤집어 보면은 비상피 조직은 아직은 이제 건강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이제 문제도 있고 문제라는 것은 제조업은 어느 나라든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한참 잘 되고 있을 때 이런 때 조금 뭐 사고를 조금 달리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본이 한참 잘 되었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일본이 80년대 후반 90년 초거든요. 일본이 그때 일어난 때가 이제 그 미일 반도체 전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본한테 어마어마한 반도체 굴욕을 줬죠. 협정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관세 매기고 뭐 하여튼 했었고요. 그때 플라자 합의 했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이제 최고점에서 이제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최고라기보다는 하여튼 잘 와 있는 국면인데 이런 국면에서 조금 이제 조심해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투자의 수익률이 한껏 좋아졌을 때는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때 너무 여기 취해 있지 말고 우리가 좋은 자산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관련된 학자의 숫자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개수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글로벌 자산에 좀 배분하는 그렇죠. 게 좋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주가도 2000포인트 하고 하다가 거의 뭐 50%가 올라 버렸죠. 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배터리,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것들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좋은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있으니까 좀 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 30대들은 20대, 30대들은 그 서학개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장을 보았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런데 50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국내 시장만 봤기 때문에 이 시장이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안 한다 그래요. 왜 안 하냐 그러면은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은 뭐 어차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 뭐 이 시장을 하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 50대, 60대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좀 글로벌하게 테크놀로지하고 데모그래피하고 겹쳐지는 이쪽 영역에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